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어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내 유튜브 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날은 정말 신이 나서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하기 싫은데 뭐 마지못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가 그 사진이 좋으면 정말 실이 나서 그 사진에 크리틱을 하고 있고 사진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뭐랍니까 영혼 탈곡을 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하는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걸 듣는 당사자도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 때문에 대단히 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뭘 잘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마음의 뜻은 나 이 정도 찍었으니 잘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영혼 탈곡 당하면 어떨 때는 정말 기분이 상하겠죠. 속으로 내심 야 김홍이 네가 뭔데 말이야 내 사진을 이렇게 탈곡하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제 표정이 어떤 때는 되게 밝고 좋았다가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서 영상 제작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탈곡을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사진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을 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사진의 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선험자이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탈곡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보다 나은 사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탈곡하는 겁니다. 오늘은 탈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낸 책 사진 잘 찍는 법 이 책이 세종도서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우수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심사위원을 여러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책들이 나와서 수많은 책이 나옵니다. 뭐 지금 출판됐던 책 중에 좀 괜찮다는 책들은 다 거기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상을 받기를 다 원하죠. 그런데 이 책이 우수 추천 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진책의 교양 부분에 선정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이 책을 만든 김영사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책을 열심히 열독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책을 사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건 책을 많이 팔렸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이나 이 책의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우수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직접 가서 제가 선정을 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책의 내용이 무지 좋아야 돼요. 책의 꼴이나 내용이나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운이에요. 너무나 좋은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을 고르는 것은 심사위원들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것은 오늘 이 책이 선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임상호라고 하는 분의 꽃상여 나가는 날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노트를 간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상여 나가던 날,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꽃상여 타고 가시던 날, 남겨진 후손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고 주변 사람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는 천수를 누리신 듯. 호상. 바라보는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행복으로 다가왔다.
상이 난 걸 보고 호상이라고, 그죠? 아니, 아무리 좋은 호상이라도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이지요. 그렇지만 삼자가 보기에는 아, 참 행복한 가정에서 사시다가 행복한 죽음을 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사진 보시면 사진을 참 잘 찍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사진,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야, 이거 보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거 꽃상이요. 요새 하기 힘든데. 이거 정말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서 찍은 겁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뭐 이런 거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시골에서 하셨는지 꽃상에 나가는 게 정말 볼만합니다. 두 번째 사진, 이거 보십시오. 크로우즈업 기가 막히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들쭉날쭉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크로우즈업을 했으면 와이드로 팍 찍고, 와이드로 쫙 찍으면 크로즈업 해서 땡겨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라. 그래야지 리드미컬하고 뭐 볼 것이 있다. 그죠? 시각적으로 충격도 커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이 그걸 아주 잘 하신 케이스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참 관을 잡고 애통하는, 아이고, 참 누군들, 그죠? 가슴이 아프다.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도 다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새 가을이어서 그런지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죠? 옛날 생각. 오늘도 에밀루 해리스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또 존 바이즈의 Love Song to a Stranger, 그죠? 나그네에게 보내는 사랑의 노래, 이걸 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일본에서 공부할 때 30년도 전에 즐겨 듣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At that time one of my best girlfriend, 내가 즐겨 듣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오늘 갑자기 듣고 싶고,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다시 우리가 뭔가 영을 바라면 만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저렇게 사진 한 장에 담으셨습니다.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 젤을 올리는 장면이 참 잘 찍어요. 그죠? 자기가 어디 서야 할지, 자기 포지션이 어디인지, 서서 찍어야 할지, 앉아서 찍어야 할지, 엎드려 찍어야 할지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알고 찍으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분의 사진, 네, 이제 장례를 치는 사진을 제가 올렸더니 누군가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슬프게 그런 걸 사진 찍고 있느냐. 근데 그분 댓글 다시는 분은 댓글을 지웠더라고요. 제가 위에다 고정시켰거든요. 근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뭐 저희 댓글은 거의 뭐 100%, 99% 정도가 선의의 댓글인데,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의 고래 구조가 정말 궁금해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삶의 기록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럼 태어나는 거는 기록하고 죽는 거는 기록하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너 말이야, 끝이 있어. 너 그렇게 평생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란다. 너도 언젠가는 끝이 있단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좋은 선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이런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도 누군가 만약에 말이지, 또 상의하는데 뭐 이상한 댓글 달면 제가 또 꼭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신 분에게 타작 좀 하세요. 도무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봅니까? 사진 작업하는 동영상을 도대체 나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응? 왜 그게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찍는 사진가는 남의 고통을 찍는 거예요. 왜? 전쟁 사진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 작은 고통, 아이 하나하나는 아이나 어른이나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작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찍어서 알려야지 그 무리 전체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슬프다, 그죠? 저 어르신 눈에, 아이고, 눈물이 맺혔어요. 참 귀하신 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광각과 망원을 절묘하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전통적인 의상,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장례잖아요. 야, 요즘 이거 보기 힘들어요. 크게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인류학적 가치가 이 사진에는 있다. 특히 기록적 가치가 하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예술로 승화한 가치가 또 하나 있다. 그죠? 기록을 넘어선 사진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다 가진다. 그리고 훌륭한 사진들의 가치는 되게 그래요. 네? 그런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의 현실, 지금 장례 문화를 기록해 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은 아주 발굴의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제가 또 사진을 이제 동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이제 사진이 많잖아요. 저희 지메일 kopho kopho@gmail.com으로 영혼 탈곡 해달라고 말씀은 다 그렇게 해요. 영혼 탈곡 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사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혹시 무슨 기가 막힌 사진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 열었더니 임상호님의 꽃상여 나가는 날 하는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쁘게 오늘 월요일이고 좀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방송이 12시쯤 돼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진이 좋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저 상 받았잖아요. 사진도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슬퍼하시는 가족분들. 그죠? 그리고 밑에서 그 안각으로 찍었어요. 정말 적절하게 사진을 찍으신 거죠. 이야, 이 상여 나가는 거 보십시오. 앞에서 땡기시는 분의 저 머리를 숙인 상태. 저 이 카메라를 기다리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건 우연히 찍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 슈팅을 해서 찍은 거예요. 사진 잘 찍어요. 광각렌즈를 절묘하게 구사를 하셨어요. 그죠? 망원과 감각을 잘 섞어가면서 얘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슬픔.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 또 나온다면, 아마 동호반복에 해당되지 않을까. 동호반복. 참, 이 프로들이, 아마추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실수가 이거거든요. 가장 슬픈 사진 한 장, 또는 한두 장 정도면 되는데, 15, 15장 중에. 그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슬픔을 저희가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증폭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강조하잖아요. 그죠?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말을 여러 번 쓰게 되면 강조하고 싶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탁 쓰고 가는 게 훨씬 강렬해요. 제가 읽은 소설 중에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연을 타고, 큰 연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소설 중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돌풍에서 연이 뒤집혀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딱 한 줄 나와요. 연이 떨어졌다. 연을 타고 있던 승려는 죽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뭐 약간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뜨잖아요. 그 정도에서 딱 마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요거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만장을 들고 있는 여성분. 그죠? 옷의 의상은 옛 의상이지만 절묘하게 발목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만장. 정말. 그러면서 이분은 또 클로즈업을 하시면서 조리개를 열었어요. 급바쁜 와중에 조리개를 열고 조리개를 닫고 광각을 쓰고 망원을 쓰고 정말 촬영을 야무지게 하고 계시네요. 네?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이야, 야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저게 아마 돈을 묶는 장면일 거예요. 상여꾼들에게 돈을 묶는 새끼에다 묶어주는 장면이 그런 게 있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어? 오케이. 상여꾼들이 대단히 파워풀한 장면이 시켰어요. 이게 광각이 아니면 또 이 느낌이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분은 카메라를 든 손을 펼치면, 이 상여가 손에 잡히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찍으면서 카메라 손을 이렇게 상위를 잡고 같이 밀고 나가면서 찍습니다. 그렇게 찍어야지 저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상여가 너무 빨리 가든지 너무 늦게 가든지 그림이 안 될 때는 카메라를 든 손으로 상여를 밀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임상호 씨도 그렇게 임상호 씨도 그렇게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내믹 하잖아요. 동작, 동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 볼만한 사진을 참 기가 막히게 찍었네요. 이분은 아마추어인가? 응? 아무튼 직업적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인가?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저 좀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십시오. 또 크로즈업이 절묘하게 되어서 술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보세요. 또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앞에서 두 번째 슬퍼하는 장면 정도에서 마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걸 빼고 이걸 넣든지. 이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너무 많이 나왔다. 그게 정말 오게티다. 임상호 씨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게티다. 동호반복. 강조하시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넣거든요. 아니면 사진의 양이 작으면 다른 거를 좀 찍는 거를 제대로 못 찍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깝다. 아깝다. 그죠? 마지막 사진. 그죠? 마지막 사진도 기가 막히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정말 스토리를 잘 엮으신 분이에요. 정말 잘 엮으신 분이에요. 아, 머릿속에 뚝 뜨는 게 있어요. 그 상여를 메고 나간 사람들의 앞모습, 뒷모습, 이게 뭡니까? 의관을 한 얼굴도 모습, 뒤에 모습, 어깨가 처져 있는 그 뒷모습. 이런 것이 몇 개 더 들어갔으면, 예? 슬퍼하는 사진을 빼고 몇 개 더 들어갔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꾸며졌을 것 같은데. 정말 수작은 수작인데 오게티가 있는 수작이다. 하, 이 기본적인 실수를 하셨다. 그래서 아깝다.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97점, 8점, 9점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것만 했으면 만점 받았을 텐데 아깝습니다. 그죠? 오늘 사진 잘 찍는 법 우수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되고 임상호님의 상여 나가던 날의 사진을 오늘 기가 막힌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고 오늘 비록 월요일이지만 너무 늦게 방송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